팬분들이 또 이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경기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달은 또 개인적으로도 팀적으로도 너무 잘된 그런 달이어서 우선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이번 A매치 휴식기를 통해서 좀 더 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성용이 형 그 물 들고 해서 그 저도 빨리 물 들고 오라고 말씀해서 이제 항상 물 들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성용이 형이 프로틴을 타서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프로틴 안 타고 다닌다고 욕먹었어요. 한 소리 들었어요. 지금은 타고 다니는 거? 네, 지금은 같이. 개인적인 목표보단 우선 팀의 우선 좋은 성적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또 5경기 무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그런 목표는 팀 시즌 끝날 때까지 무패하면서 네, 잔류하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소식은 선수들한테 너무나 좋은 소식이어서 선수들도 너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팬분들이 이제 경기장에 오셔서 저희를 이제 만나 뵙게 된다면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준비한 만큼 팬분들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하는 건가요? 죽을 생겼네. 품질 보증서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드릴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꽂으면 되는 건가? 꽂고? 필요할 것 같네. 이거 굉장히 안 그래도 혼자 샀는데 혹시 못이라도 못 떨어지면 오 좋은데 확실히 세지네. 세게 하면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탈 부착하기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뭐야? 아 이렇게 이달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거? 다 했어요? 한 명도 안 빼고 다 했어요? 미치겠네. 왜 했대? 그냥 이렇게 다 대고 나다가 굉장히 창피하네요. 이게 이제 어쩔 때 쓰는 거지? 발열 장갑이라서 이제 네. USB 연결해서 충전을 하면은 네. 이제 버튼을 누르면 열선이 있어서 진짜로 아예 따뜻해지는. 드릴을 할 때 끼는 장갑인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코로나 풀리면 스키장 갈 때. 까만색 모고를. 이거요? 응. 그걸 조금 눌러보면. 이게 버튼이에요? 오 그러네. 오 진짜 금방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기분도 아닌가? 원래 이렇게 빨리 따뜻해지는.. 아 빨리 따뜻해지는 거예요? 오 좋네. 오 이건 스키장 갈 때 제가 하고 네 지금 이건 이제 파우치. 이게 진짜 운동선수들한테 필수템이거든요. 다른 선수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꼭 들고 다녀야 되는 이제 씻을 일이 많으니까 들고 다녀야 되는데 크기가 우선 되게 적당한 것 같고 또 너무 크면 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스킨로션이나 이제 이런 거 딱 넣기도 딱 좋은 것 같고 어디 들고 다닐 때 우선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디 들고 다녀도 살짝 이제 가방에다 안 넣고 살짝 손으로 들고 다녀도 괜찮은 디자인 되게 예쁜데 우선 실용성도 좋을 것 같고 로고가 살짝 멋있네. 이렇게 이것도 제가 잘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사회 선수상 받으니까 좋은 게 많네. 그럼 이것도 따뜻해지는. 오 이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오 이거네. 이거요? 네,
아니야. 야, 이거 버튼이 신박하네. 오. 진짜 아이언맨 느낌인데? 우선 이것도, 이거 지금까지 다 이제 딱 봤는데 우선 장갑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우선 디자인이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딱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도 또 좋아하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좀 편하고 이제 부담 없이 또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게 심플하고 또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또 벌써 따뜻해지네. 그래가지고 예, 네, 좋은 것 같고 이제 또 날씨가 이제 슬슬 추워지는데 이 장갑이나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집업? 이런 거 이제 좀 되게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따뜻해지네. 땀날 것 같으니까 벗을게요. 이것도 보이시죠? 여기 땀나는 거. 이다리 선수 이제 받는 선수들 보면서 이제 이 언박싱 하는 영상들 보면서 이제 저도 좀 탐이 나서 꼭 받고 싶었었는데 이제 팬분들이 또 저를 또 잘했다고 뽑아주셔서 우선 너무 기분이 좋고 우선 그 부분이 제일 기분이 좋고 또 이런 좋은 것들까지 예,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시즌 더 열심히 하고 또 이 트로피와 또 좋은 물건 주신 또 미러키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팬분들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네, 저희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FC서울도 저도 더 노력하는 네, 그런 시즌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죠? 이거 뭐예요? 9월에 그거예요? 네. 네. 영욱이가 팬들한테 유니폼 10벌 쏜다고. 우리한테는 안 쏘고 팬들한테만 쏘냐? 절대 안 했다. 뭐 10개밖에 안 써요? 형. 형 100개는 사야지. 형님 샀어요? 나 유니폼 하나 내 거야? 네? 아니요. 형 거 없어요.